안녕하세요. 올라한의원 원장 박재경 한의사입니다. 말초신경병증이나 여러 가지 원인불명의 난치성 통증이나 이상감각으로 인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찾고자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을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깊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내원하고자 하시는 분들, 예약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면서 먼 지방에서 고생스럽게 내원하셨다가 괜히 헛걸음만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좀 줄여보고자 오늘 영상을 마련했는데요. 일단 저희 한의원은 병이 너무너무 중하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런 이유로 환자분들을 돌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부착하셔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경우의 분들, 당뇨병이 너무너무 심하다거나 신장 기능이 너무너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의 중한 병이 겹쳐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한의원에서 여러 군데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치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병이 아주 가벼운 정도이거나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썩 나쁘지는 않지만 사소한 불편감이나 걱정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 한의원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지셨는데요.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어느 정도 괜찮으시다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치료를 그냥 조금 더 꾸준히 받아보시라고 오히려 돌려보내 드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저희 한의원에 정말 먼 거리에서부터 고생스럽게 방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딱히 도움드리지 못하고 돌려보내드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세 가지 공통적인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세 가지 내용을 상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내원하시기 전에 본인에게 이세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후에 내원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의원은 검사를 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증상이 초기 단계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병이 의심되기는 하는데 아직 병원 검사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으셨을 때 저희 한의원에 먼저 내원을 하신다면 애석하게도 제가 검사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 한의원을 먼저 오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사시는 곳 가까운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저는 한의사이고 여기는 한의원입니다. 왜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한의원에 저를 보러 찾아오셔서 저는 한약이 싫은데요? 저는 침 맞는 게 너무 싫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 때 제가 설명해드리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한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몇 가지의 걱정스러움이 있다고 하시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점, 의문이 생긴다는 점, 이런 것들은 제가 얼마든지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갖고 계신 생각과 신념, 이런 것들 때문에 한약 치료를 절대 절대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신체적인 상태, 의학적인 상태가 한약 치료를 추가로 받는 것이 도저히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의 경우라면은 저와 저희 한의원을 좋게 봐주시고 먼걸음 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원하시기 전에 충분히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지방에서 힘들게 서울역 앞까지 올라오셨는데 침치료로 내 병을 고쳐줄 수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정말 치료가 간절해서 저희 한의원에 오실 정도, 그런 정도의 병이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이 어떤 병인지 아직 알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침치료 몇 번으로 호전을 시켜드릴 수 없는 병이 분명할 것입니다. 좀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침치료를 몇백 번을 해도 호전시켜드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반드시 침치료를 받고 싶어. 침치료를 받기 위해서 여기를 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내원하신다면 그것이 헛걸음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신 후에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계통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치료가 쉽지 않고 병도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올라한의원을 개원하였고 사실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욱 많은 분들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좀 더 제가 가진 역량을 집중해서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좋은 진료, 양질의 치료를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진심입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문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금 안내해드린 세 가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그 다음에 내원을 해주시면은 올라 한의원과의 인연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이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